네, 오늘은 탑3 대학교라고 하죠. 일반 대학교, 한국의 일반 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 12월 겨울학기 이제 한창 이제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출입국 사무소 통해서 이제 전달받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탑3 대학교를 준비하려는 친구들이 꼭 아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분명히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탑3 대학교에 비자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추가로 서류 요청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서류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비자를 발급 받으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호구부. 그러니까 패밀리부. 여러분들의 호구부는 미리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반 대학교들 비자를 심사할 때 호구부를 대사관에 공증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사관이 공증이나 이런 게 일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 12월 학기에 탑3 대학교를 준비를 하고 싶다면 미리미리 공증을 받아 두시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요청 받았을 때 제출하셔도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004년생, 그러니까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2003년생,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더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일반 대학교에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대학교에 다녔든지 아니면 회사에 다녔든지 그 지금까지 모든 사항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이라면은 대학교에 다녔던 서류, 뭐 대학교를 졸업한 서류, 아니면은 뭐 그 중퇴한 서류, 휴학한 서류, 이런 서류들 다 준비해 두시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던 친구들이라면은 일했던 회사에서 경력 증명서를 받아서 지금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서류를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가장 어려운 서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일반 대학교에 비자를 신청한 친구들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추가로 요청받는 서류 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은행 거래 내역을 한 3개월 정도의 거래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거래 내역 증명서를 추가로 요청받았을 때 이거를 지금 당장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2년 12월 학기에 탑3 대학교로 비자 신청을 원한다고 한다면 자, 지금 유보 금융상품 디파짓 잔고 증명원을 바로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9월부터 한 10월 중순까지 지금 유보 금융상품을 만들 그 1만 불을 가지고 일반 계좌를 먼저 오픈하셔가지고 거래 내역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한 10월 중순까지 금액을 뭐 이렇게 진짜로 사용한 것처럼 어느 날은 입금했다가 어느 날은 또 출금했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 내역을 미리 만들어 두신다 그러면 출입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아무런 준비 없이 탑3 대학교에 비자 신청했다가 오늘 말씀드린 서류 같은 게 추가로 요청을 받는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시간을 맞출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서 탑3 대학교에 입학 신청을 원하시는 친구들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비자 발급까지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재 출입국 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나 아니면 일반 대학교에 필요한 입학 서류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